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때때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어려움과 마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55편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맡기라는 깊은 권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실천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탄식과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귀에 닿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시편 기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과 그가 보여준 믿음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권면이 단순한 문구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짐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미음께 시편 55편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19부 21절에 따르면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에게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를 배신하고 그의 삶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신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 이상의 깊은 정신적, 영적 고통을 시편 기자에게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22여 절에서 스스로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심지어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깊은 신뢰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태도는 대적들로 인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기도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해결될 것임을 믿었고 이러한 믿음이 그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깊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 기자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실천한다면 우리 역시 시편 기자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기자가 겪은 과거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61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곁에 계시며 모든 상황에서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에게 큰 힘을 주었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우리를 더 큰 절망과 고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을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모든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선언한 모습에서 깊은 믿음과 신뢰를 느낍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확신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그분께 맡깁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각각의 어려움, 우리 삶의 부담과 고민들은 때때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보여준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꿈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걱정하고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문제로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는 결단을 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를 기대합시다. 우리가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당신 앞에 겸손히 나아와 우리의 모든 짐과 고민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부담을 당신의 거룩한 손에 올려놓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저희가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고민을 당신께 맡김으로써 저희는 당신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과 충실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저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저희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하여
저희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당신께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